네, 뉴욕 증시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1%, S&P 지수는 0.92%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1.41%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실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DB 하이텍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366억까지 추정이 됩니다. 기존 컨센서스가 1,036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 300억 이상의 대폭적으로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면서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파렌티 파운드리는 판가 인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여건도 우호적입니다. 4분기 웨이퍼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 증가했고 평균 판매 단가도 전분기 대비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은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6천억까지 추정이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대 중반에서 많이 보는 곳이 5천억대 초반, 뭐 5,100억 정도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업이익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6천억대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급속하게 서프라이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연간 8인치 평균 판매 상승 가정을 기존 4%에서 8%로 상향 조정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15%나 파운드리 가격을 올렸고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가격으로 지난 4분기부터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판가가 기존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이 됐는데 최근에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나오면서 8%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기존 영업 이익 추정치가 대폭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만 선도 업체가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판매 계약 추이를 고려한다면 아마 DB 하이텍의 판가가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의 상승분은 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작년 2분기부터 분기별로 증가하기 시작한 캐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작년 3분기 말 기준 138K로 늘어났고요. 올해 3분기까지는 150K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판가 인상과 그리고 캐파 증설이 양쪽으로 일어나면서 외형 확장과 영업이 확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호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PER 밸류에이션은 올해 기준으로도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전평가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DB 하이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 좀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제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청문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금리 인상 시기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3월 정도부터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서 8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했던 것은 대차 대조표 축소 시기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대차 대조표 축소가 지금 3월, 6월, 9월, 12월 4번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7월 정도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미국 시장에는 컨센이 형성됐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상 대신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포함적인 어떤 의미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봤지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동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전일 이야기하기를 대차 대조표 축소는 내년 연말이나 하반기에나 아마 이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기술주 중심분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오프링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하게 빠졌던 성장 테마 그리고 성장 업종들도 주가 복원력을 다소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상승 탄력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일 전반적으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가 또 한 차례 반전을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 물가가 지금 7.1%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 심리가 국내 증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위의 그 지수 상단 제약 하단이 될 수 있는 이벤트, 즉 1월 말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둘러싼 수급 부담 역시 월중에 지속될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1월 전반적으로 지수 반영성 배팅보다는 업종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지만 상승의 탄력은 그리 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